VR로 보는 우리 집. 청년과 신혼신생아 2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집은 2024년 신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신생아 혼합단지 주택입니다. 지상 14층, 지하 4층 규모로 신혼 108세대, 청년 48세대를 공급합니다. 주택 내부 구조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는 반경 1km 내에 군자역과 장안평역을 두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8분 소요됩니다. 먼저 1층에는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두 개의 주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분양 예정입니다. 1층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청년 세대 20B형의 H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큰 창이 있어 뷰가 좋은 방이 보이는데요. 벽걸이 에어컨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청년 유형에는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책상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도 눈에 띄네요. 다음은 청년 세대 25B형의 I타입입니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큰 창을 갖춘 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책상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를 위한 A타입을 소개합니다. A타입은 넓은 거실 공간이 특징인 주택으로 현관을 지나 들어가면 큰 창이 돋보이는 거실이 보이는데요. 스탠드 에어컨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동선의 기역자 부엌은 넉넉한 수납 공간과 3개의 화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창을 갖춘 첫 번째 방이 보입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과 이어진 두 번째 방입니다. 샤워 공간을 분리한 깔끔한 화장실도 눈에 띄네요. 이번에는 E타입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타입 주택은 두 개의 방의 크기가 큰 게 특징입니다. 거실에는 큰 창이 있고 스탠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좋은 일자형 부엌에 3개의 화구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다용도실과 이어진 두 번째 방이 보입니다. 샤워 공간을 분리한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주차장으로 가볼까요? 기계식 주차 50대, 자주식 주차 67대로 총 11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잘 살펴보셨나요? 청년 세대는 2024년 1차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로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고 신혼신생아 세대는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의 계약자분들이 최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입주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20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었으니 지금 바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들이 포함된 모집 공고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H공사 매입 임대주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